상을 몹니다. 건식 쌀가루로 만드는 백설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건식 쌀가루는 마른 쌀가루거든요. 이게 물에 적신 게 아니고 마른 맵쌀가루 400g입니다. 이렇게 시판 돼서 나오는 거고요. 이렇게 된 가루 찹쌀 있거든요. 자, 이거를 100g을 섞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백설기 만드실 때 찹쌀가루를 이렇게 한 20% 정도 섞어 놓으면 이게 좀 쫀득쫀득한 백설기가 되거든요. 자, 여기다가 물을 넣어주는데요. 100g에 60ml. 저는 맵쌀이 많이 들어갈 때는 60ml 넣어줍니다. 소금을 넣습니다. 건식 쌀가루는 소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. 반 스푼 넣어줄게요. 습식 쌀가루는 방앗간에서 소금을 거의 넣어 오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는 잘 안 넣는데요. 건식은 이렇게 넣어줍니다. 소금을 완전히 이렇게 녹여준 다음에 이 마른 쌀가루는 물 주기를 잘 해야 되거든요. 이게 건식 쌀가루 떡은 떡을 찌고 나서도 마른 가루가 좀 보일 경우가 있거든요. 충분히 물을 준 다음에 300ml 다 넣었고요. 저울이 없으시면 종이컵 한 컵 좀 넉넉히 담으면 그게 100g입니다. 이렇게 살살 풀어주고요. 많이 섞어줍니다. 이렇게 마른 가루와 젖은 가루가 서로 잘 섞이도록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섞어줍니다. 이렇게 충분히 섞은 다음에 약간 굵은 체에다가 이걸 넣고 이렇게 다 내려줍니다. 이렇게 내려주면 또 마른 가루와 젖은 가루가 서로 더 잘 섞이거든요.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는 빨리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수분을 줄 때 떡을 이렇게 지었다 놓으면 이렇게 뭉쳐져야 됩니다. 이 정도로 수분이 져야 되거든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요 비닐봉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셔도 되고요. 랩을 이렇게 씌워서 더울 때는 냉장고 보관하시고요. 시원할 때는 이렇게 실온에 좀 두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한 2시간만 놔둬 보겠습니다. 1시간이나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후에요. 수분을 먹어서 조금 불었거든요. 방앗간에서 금방 살을 빻으면은 여기다 물을 또 줘서 또 백설기를 만들잖아요. 그것처럼 이것도 방앗간에서 금방 이렇게 빻은 살을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다 물을 한번 더 줍니다. 저는 50ml 정도 물을 조금 더 주겠습니다. 50ml에서 한 60ml 정도 좀 더 주면 돼요. 다시 한 번 더 물을 조금만 더 주고요. 요거는 습식 쌀가루에 물 주는 거랑 똑같아요. 저렇게 해서 한 번만 더 물을 주고요. 이렇게. 전 지금 한 5스푼? 50ml 정도만 물 더 줬습니다. 이렇게 해서 좀 번거롭지만 여기다가 한 번만 더 이렇게 내리겠습니다. 건식 쌀가루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쪄놓으면 마른 가루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자,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여기다가 설탕을 저는 이렇게 반 종이컵 정도 넣겠습니다. 약간 달아요, 이렇게 하면. 단 거 안 좋아하신 분들은 조금 더 빼셔도 됩니다. 이렇게 살살 섞어 놓겠습니다. 콩도 없이 하얗게만 찔 거거든요. 그래서 면보를 이렇게 깔고 이 떡가루를 넣어서 바로 찌셔도 됩니다. 오늘은 이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. 떡 케이크 같은 거 만드실 때는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거든요. 이렇게 펴줄 수 있는 걸로요. 혹시 나중에 잘라서 드시기 좋게 하려면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찌시면 나중에 한 면이 예쁘게 잘 떨어지거든요. 그런데 떡 케이크 같은 거 자르면은 모양이 좀 흐트러지니까 그냥 이대로 찌겠습니다. 제가 뚜껑을 좀 잠깐 덮을게요.
그리고 알람을요 딱 2분을 맞춰 놓겠습니다. 딱 2분만 끓이겠습니다. 강불로. 예, 건식 살가루로 백설기를 하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가 그 하얀 가루가 좀 남아 있더라고요. 그거를 촉촉하게 잘 쪄줘야 되는데요. 틀을 빼고 떡을 찌시면 아무 문제 없는데요. 근데 틀을 빼면은 높으면 무너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딱 2분만 하고 나서요. 틀을 뺍니다. 아, 틀을 뺐는데 만약에 하얀 가루가 보이면은요. 이런 유리병에 제가 지금 스프레이를 준비했거든요. 이렇게. 아, 이거 주스병에다가 제가 스프레이를 사서 이렇게 꽂았습니다. 이렇게 꽂아서 물을 좀 뿌려주면 하얀 가루가 촉촉하게 잘 쪄집니다. 2분이 다 돼가는데요. 2분 됐습니다. 그러면 뚜껑을 열고요. 일단 불을 끄겠습니다. 이거를 꺼내야 되거든요. 자, 이거를 꺼내고 이제 그때부터 쪄야지 그 가쪽까지 완전히 전체적으로 하얀 가루가 없이 촉촉하게 잘 쪄지거든요. 자, 이렇게 안 부서지고 잘 돼 있잖아요. 그리고 나서는 이거 찔 때 이게 종이 호일이거든요.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덮어서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찌겠습니다. 한 강불에서 한 30분 정도만 찌면 충분히 익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요. 요 가쪽까지도 전체적으로 이제 촉촉하게 잘 쪄지는데요. 만약에 이걸 2분을 넘겨서 이제 좀 늦었다. 그러면 요 가쪽에 하얀 가루가 안 없어지잖아요. 그러면 이 스프레이로 물을 이렇게 가쪽으로 좀 뿌려줘야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쪄줘야지 그 하얀 가루가 안 남아있고 촉촉하게 잘 쪄집니다. 이렇게 건식 살가루로 떡을 찌실 때는 요 점만 주의하시면은 그 습식 살가루보다도 더 좀 편한 것 같아요. 저는 남은 살가루 보관하기 좋아서 저는 그래서 건식 살가루 사는 게 또 편해서 이렇게 합니다. 마른 가루가 보이면 스프레이로 물을 좀 뿌려주는 것. 이렇게 해서 푹 찌시면 됩니다. 아, 30분 강불로 쪘습니다. 자, 이 가쪽에도 이제 마른 가루 없이 촉촉하게 잘 됐습니다. 그러면 자,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접시 같은 걸 넣고요. 자, 면보를 이렇게 살짝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넣고요. 뒤집어줍니다.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촉촉하고 깨끗한 백설기가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 찹쌀에 들어갔기 때문에요. 식어도 빨리 굳지 않고 쫀득쫀득한 백설기입니다. 맛있는 백설기 다 됐습니다. 여기다가 예쁜 거 장식해서 떡 케이크 하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